안녕하십니까, 제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마당에 풀 좀 깎고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전 같으면 이제 라면 끓여 먹고 그랬을 텐데, 제가 여기서 혼자 보름 이상을 살면서 뭘 좀 해 먹어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뭘 좀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다가, 군대 가기 전에 그 대학을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국수가 생각이 나서 그 국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국수냐면, 그냥 국수가, 우리가 아는 물국수, 잔치국수, 비빔국수가 아니라 설탕국수입니다. 설탕국수.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잠깐 조회를 해보니까 전라도 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아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전라도 음식인데 어떻게 엄마가 이거를 만들어 줬느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 대학을 다니고 할 때 식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식 식당을. 근데 거기에 이제 주방장이나 뭐 홀 서빙하는 분이나 뭐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에 전라도의 고향이셨던 분들이 여름이 되면 이걸 해먹는 걸 가르쳐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얻어먹은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국수의 양은 제가 가늠은 잘 못합니다. 요 정도 하면 1인분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러면 1인분 넘게 하느냐면, 물국수가 있고 이게 비빔국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국수 하나, 비빔국수 하나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설탕 물국수는 설탕물에다가 국수 넣어서 먹으면 되고요. 설탕 비빔국수는 설탕을 적당량을 넣고 간장, 참기름 조금 넣고 깨소금 좀 얹기도 하고 안 얹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 위에 고명은 자기 입맛에 맞춰서 옵션으로 넣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습니다. 이제 국수를 삶겠습니다. 자, 삶은 국수 두 그릇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는 비빔국수, 하나는 물국수. 우선은 비빔국수, 여기에 설탕을 적당량 넣어야 돼요. 자, 오늘은 날씨도 해도 그렇게 너무 강하지 않고 바람도 살살 불고 비 온 뒤라서 밖에 나왔습니다. 낮이라서 모기도 없고. 자, 이게 물국수고요. 이게 비빔국수인데 우선 비빔부터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오. 자, 비빔국수는 끝냈습니다. 이거 설탕물에 국수 먹는 거 딱 그 맛이에요. 그냥 더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여름에 덥고 짜증나고 따분할 때 정말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었습니다. 정말 여름 한낮에 아무것도 하기는 싫은데 뭔가는 해 먹어야 돼요. 뭔가는 먹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설탕국수 한번 만들어 먹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